본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는 발칸 반도에서 나라 이름을 가지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나라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인데요. 이두 나라 모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나라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러한 분쟁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도 그 중에 하나로서 1991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독립하면서 나라 이름을 마게도니아라고 한 것이 그리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 국민들은 마게도니아를 마게도니아라고 부르지 않고 피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마게도니아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국민들은 마게도니아를 피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의 나라 문제로 인해서 큰 분쟁이 야기되어서 두 나라 사이에 2018년 6월에 이 나라 이름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마게도니아 이름 앞에다가 노스를 붙였습니다. 즉, 북 마게도니아라고 이름을 좀 고쳤고, 그 대신 그리스는 마게도니아가 유럽연합과 나토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 국민들은 노스 마게도니아라는 새로운 이름에도 마게도니아라는 이름이 붙었으므로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명예와 영광과 유산을 마게도니아 국민들이 그리스로부터 훔쳐가는 것이라고 격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아데네에 있는 그리스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근에 보기 드문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마게도니아 왕국의 수도였고, 현재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데살로니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살로니카라고 부르는데요. 현지에서는 데살로니키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잠시 후에 말할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은 도시의 서쪽 부분에 있습니다. 즉, 이곳에 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데살로니카 시내 중심지와 그리고 항구가 보입니다. 데살로니카의 항구입니다. 데살로니카 항구에 있는 워터프론트입니다. 막상 가보면 아주 낭만적인 그런 거리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서쪽으로 약 70km 지점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꿈을 꿀때 마게도니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꿈을 깬 후에 마게도니아로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 내용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있는 사도 바울 기념비입니다. 여기에도 방금 전에 나왔던 같은 내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항구 서쪽 해안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기마상입니다. 기마상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약 6m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는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마게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의 중심가입니다. 여기도 수도 스코페의 중심가입니다. 다리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마게도니아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이 배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참고로 수도 스코페는 테레사 수녀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수도 스코페의 가장 중심지로서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 한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분수 밑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 크기와 이 동상 크기를 비교하면은 동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데살로니카에 있는 알렉산더 동상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한 6m 정도 되는데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은 수도 스코페의 가장 중심지에 거대한 규모로 세워져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정부는 외국 관광객을 그 나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는 근처에 고대 의상을 입은 미녀들과 과거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군복을 입은 관광 홍보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사진을 찍기를 원하면 무료로 함께 사진을 찍어줍니다. 여기 아가씨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 고대 마게도니아 왕국의 여성 복장입니다.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에 군인 복장을 한 홍보 요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우연히 시내에서 우리나라 티코 자동차를 발견해서 너무 기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 차를 본 후에도 시내에서 여러 대의 티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나라 이름에 대한 분쟁이 2019년 1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두 나라가 평화롭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